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흡연보다 더 유용한 병, 바로 의자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002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의자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의학용어나 진단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의자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나오면서 정말 이것이 흡연보다 더 해롭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3, 4시간을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요, 담배 한갑 반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표죠. 사실 오래 앉아 있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3, 4시간을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루에 담배 한갑 반을 피울 정도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 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앉아있는 시간 6시간 이상인 사람과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이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률이 약 20%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면서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54%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을 여성들 66%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2시간 늘어날 때마다 대장암은 약 8%씩 위험률이 증가했고요, 자궁 내막암은 약 10%씩 위험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대장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다음에 호주에서 나온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앉아있는 사람,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이 4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률이 40%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정말 많은 질환과 이 의자병, 오래 앉아있는 의자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질환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정말 끝이 없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암이 있고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장질환,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환, 소화성 궤양, 그다음에 파킨슨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또 우울증까지 이게 많이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서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병에도 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WHO에서 결국 2002년에 새로운 의자병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중간중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해주면은 훨씬 더 의자병 예방,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요,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서성거리는 겁니다. 보통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한 번씩 일어나서 약 2분 정도만 서성거리거나 또는 약간 걷는 것만으로도 의자병을 예방하는데, 또 의자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뭐 빠르면 30분 아니면 1시간 이내에 잠깐 일어나서 2분 내지 3분 정도 움직이는 거, 이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경을 좀 바꿔서 서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항상 일을 하는데 책상 높이 때문에 의자에 앉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책상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데스크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서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의자병, 이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하루에 따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봤더니 하루에 30분 정도 중강도 운동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의자병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운동 시간을 내서 30분 정도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의자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정말 매일매일 앉아서 일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오래 앉아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런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댓글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의자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의자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질병들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래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중간중간 일어나는 습관, 그 다음에 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또 하루에 약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의자병 예방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